안녕하십니까, 자취요리 방문땡입니다. 오늘은 엄청난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제육볶음을 방구석에서 단단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리스타트. 먼저 집 근처 정육점에서 슬라이스로 된 불고기용 앞다리살을 준비해줍니다. 이 앞다리살을 사오는 것만으로도 오늘 요리 절반은 끝난 겁니다. 앞다리가 잘려서 아픈지 부쳐놓은 파스는 먹는 게 아니니 버려줍니다. 이렇게 앞다리살이 크다면 먹기 좋은 크기로 숭덩숭덩 잘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적당한 1인분 양인 500g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 고기 양에 밥이랑 같이 먹으면 딱 배 든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위로 양파 반 개를 큼지막하게 썰어서 올려주고 대파도 대충 숭덩숭덩 썰어서 올려줍니다. 냉장고에 흔히 있는 고추장을 반 스푼 같은 한 스푼을 퍼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인 스테이크나 돈까스 소스를 두 스푼 넣어줍니다. 저는 돈까스 소스를 샀는데 집에 오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럼 가서 찾아와요. 돈까스 소스가 없다면 진간장 한 스푼, 굴소스 한 스푼으로 대체해줍니다. 살짝 찌근하게 설탕 두 스푼도 넣어주고, 제육의 시뻘건 색감을 위해 고춧가루도 두 스푼 넣어주고, 곰도 사람 만들었다는 다진마늘 한 스푼 넣고, 아참 곰은 쑥과 달래를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참기름 한 스푼도 둘러주고 후추도 넉넉하게 뿌려줍니다. 그러고 이제 양념을 좀을 닦거리면서 돼지고기 겉면에 잘 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고 20분 이상 양념에 재워두면 좋지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는 바로 사용해줍니다. 이제 팬에 식용유 2스푼 넉넉히 둘러주고 중불에서 뜨끈하게 팬을 달궈줍니다. 파이어! 여기에 양념에 재워놨던 돼지고기를 다 넣어주고 뒤집어가면서 뜨끈하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제육 잘 볶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제육 잘 볶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골고루 바닥에 잘 펼쳐주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특히 넣은 양파나 대파를 살짝 태우면 더 향이 좋아집니다. 고기는 덜 익었는데 양념이 달 것 같아요. 보름 보름! 막 걱정하지 마이도. 그럴 땐 물을 살짝 뿌려주면 바로 해결됩니다. 이러고 양념을 졸이듯이 고기도 바짝 익혀주시면 됩니다. 찌글찌글. 마지막으로 이빨을 꼈을 때 고수분 향이 터지는 통깨를 뿌려 마무리해줍니다. 다 됐으면 양이 많으니 통째로 빼줍니다. 요즘 날씨도 추운데 오돌오돌오돌뼈를 떨면서 밖에 제육볶음을 먹으러 안 나가도 된다. 간단하게 집에서도 맛있는 제육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인자 한 개를 집어가 한 무보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이 맛있는 양념에 고기를 볶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쌈싸무도 좋고 밥이랑 같이 무도 좋고 어떻게 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이런 제육볶음만 잘해도 여자친구는 그냥 생기는 겁니다. 만약 섬다한 친구에게 우리 집에서 제육볶음 갈래? 라고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제육볶음을 어느 정도 먹고 난 뒤에 남은 양념에 밥 한 공기를 넣고 김가루도 살살살 뿌려서 한번 볶아줍니다. 볶아. 그러고 평평하게 팬 바닥에 펼쳐줍니다. 마지막엔 역시 통깨를 뿌려 마무리해줍니다. 한국인이라면 역시 고기를 먹었으면 밥은 무조건 볶아줘야지. 간단하게 제육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한 숟갈 한번 떠먹어보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남은 양념에 밥을 볶아 먹는 건 무조건 필수입니다. 밥구석에서 제육볶음과 쌈 싸먹고 볶음밥까지 풀고수로 먹으면 배도 든든해지고 잠도 솔솔 잘 올 겁니다. 요즘 날씨 추운데 뜨뜻하게 건강 챙겨 보이죠?